도마 블록 12편 1차 세계대전 참전과 마약에 찌드는 원주민. 이에 1914년 11월 1일 서부 호주 알바나 항구에서 엔작 병력 2만 명이 38척의 수송선에 탑승해 호주, 영국, 일본 전함의 호의로 이집트로 떠났다. 그러나 이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방인 러시아군이 흑해를 통해 영국군과 합류하려고 하자 터키군이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어 24일간 터키군 진지를 향해 집중 함포사격을 가했으나 독일군의 지원을 받은 터키군의 반격과 해협에 설치된 어뢰에 영국군 전함 3척이 격침당하고 나머지 3척은 어뢰를 피해 도망치게 되고 영국, 프랑스, 인도군 7만 5천 명이 터키군을 공격했지만 실패하자 엔작군 1만 6천 명을 더 투입시키기로 했다. 전투 경험도 별로 없고 훈련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엔작군이 연합군 상륙보드를 타고 1915년 4월 25일 해 뜨기 전 터키의 갈리폴리 해안에 상륙했으나 방어하고 있는 독일과 터키군의 기관총이 사정없이 발살되어 단 몇 초 사이에 7천여 명이 전사하고 중상자는 2천여 명이 발생하는 유례없는 패전의 쓴맛을 보게 된 것이다. 어제 같이 웃고 농담하던 전우가 피투성이가 되어 사망하고 다리에 총을 맞아 걷지도 못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살아있는 군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 숨어서 목숨을 건지려고 벌벌 떠는 참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 8개월을 끌던 이 전투는 쌍방 25만여 명의 사상자만 남긴 채 연합군의 초라한 후퇴로 막을 내렸고 연락망이 막혀버린 러시아는 1919년 12월 혁명 소용돌이 속에 독일과 협상을 맺게 되는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 4년 4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1918년 11월 1일 11시에 종전되었다. 호주는 이 기간 동안 33만 1000명이 동원되어 6만 명이 사망했고 15만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숫자는 호주 인구 중 65%가 넘게 전쟁에 참여한 수치인 것이다. 이렇게 많은 희생으로 얻은 결과는 넓은 대륙에 서로 남들처럼 살던 청년들이 군 생활을 통해 동질 의식을 느끼게 되고 지정학적으로 이웃인 한인종을 경계하는 백호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반면 전후에 많은 성병과 독감으로 1만 2천 명이 숨지는 후유증을 겪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방정부도 탄생되고 불황도 넘겨 호주는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나 무엇보다 부족한 것이 노동력과 기술 인력이었다. 이로 인해 호주는 노동자와 기술자의 천국으로 변했으며 현재도 와이칼라보다 브루칼라의 노임이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 백인들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늪지대와 사막지대에서 연명하던 사막부족과 가지갈 부족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동화되어 한 부족으로 자리를 잡고 살았으며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문명의 세계로 나가려고 기회를 엿보게 되었고 주장 석소는 문명의 세계로 나가는 젊은이들을 막으려고 했으나 방법이 없어 울룰루까지 데리고 가 결단의 의사를 들이대면서 해답을 얻으려 했으나 방법을 못 찾고 결국은 레드폰 본향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백인 사회로 나가도 좋다고 허락을 한 것이다. 그 무렵 1900년대 철도 건설 및 중공업 붐이 일어나면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레드폰 및 월터루 지역 중심가에 대규모 노동자 집단 수용소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1920년대 경제공황 이블루 레일라드의 노동 수요가 늘어났으며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던 호주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NSW 퀸슬랜드 지방의 원주민들까지 끌어안으면서 늪지대에 동지를 틀고 살던 가지갈 부족을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게 되고 이들이
옛 조상들이 살던 옛 고향인 레드폰을 찾게 된 것이다. 부족 젊은이들은 백인 사회로 들어온 것을 좋은 선택이 될지 나쁜 선택이 될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때도 있다는, 다시 말하면 새옹지마라고 말할 수 있으나 어떤 선택에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택보다도 중요한 것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다. 고로 인생의 선택이 연속이고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마음, 그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자신의 선택이 빛이 나고 다음 선택도 더 좋아지는데, 이들 젊은이들이 택한 백인 사회와의 동화를 선택한 것은 잘못되었던 것이며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주조공장, 보일러 제조공장, 시판용 야채농장, 기타 공장 등에 고용되어 생계를 유지했지만 자연 그대로 살던 이들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시련으로 술과 마약으로 찌드는 삶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곳을 백인들은 더 블록이라고 부른 이유는 악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이고, 마약업자들은 이곳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더 블록은 레드폰 소재 8,000스퀘어미터 넓이의 원주민 집단 주택 단지를 말한다. 백인 정착인들이 들어오기 전 더 블록이 있는 레드폰 지역은 호주 원주민 가디갈 부족이 털을 잡고 살던 땅으로, 1789년 영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로부터 전염된 천연두로 인해 거위가 죽어 쫓겨났지만 그랜과 같이 살아남은 부족들이 북쪽 밀림지대나 사막에서 살아남았고, 그랜 후손 주장 석선이 이끌고 있는 부족들이 다시 모여든 것이다. 1920년 주장 석선이 사망하면서 대부분의 부족원들이 레드폰으로 들어오게 되어 사실상 가디갈 부족이 막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디갈 부족이 합세한 레드폰 지역은 취직을 한 사람에게는 커플이 다시 결합할 때처럼 이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행복감으로 모두들 흥분하고 좋은 일만 생길이라 여겼는데, 똑같은 일만 반복해야 하는 공장일이 자유롭게 살던 이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역이 되어 숙소에 들어와 피로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됐으며, 빈도가 잦아지자 서서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여기에 마약업자들이 이들을 유혹해서 마약까지 중독되는 찌든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마약은 원래의 의미로는 양귀비의 추출물로서 환각과 중독을 일으키는 알카로이드만을, 즉 아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마약으로 할 수 있으나 일반인들은 대부분의 향정신성 약품 및 중독성이 있는 알카로이드 모두를 일컫는 말로 사용한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약물을 의미한다. 같은 종류의 약물이라도 약물에 따라 작용 부위 및 작용 기전이 달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해서 여러 분류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소량 투여 시 정신이 명랑해지고 기분이 약간 좋아지며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간다. 투여량이 늘어나면 환각 및 행복감 또는 신경이 예민해져 불안감을 유발하며 반사사회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기분 고조로 인해 주관적으로 강해진 것 같고 우월감을 느끼게 되며, 객관적으로는 말이 많아지고 초조해지며 불안해지고 과민 상태가 된다. 마약업자들은 절대로 나 마약이라고 써붙이고 접근하지 않는다. 대부분 안면 있는 사람들이 술 깨는 약, 머리가 맑아지는 약, 살 빼는 약, 심나는 약, 신경통치료약, 피로회복제 등으로 둔갑하여 원주민들에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돈을 받지 않는다. 석선 수장과 함께 원주민 수용소를 탈출하여 새둥지를 틀 때 중심에 있던 샌디의 후손 샌디혼이 마약에 중독되어 폐인으로 생을 마감한 것도 마약업자의 유혹에 빠진 결과였다. 샌디혼은 아주 성실한 청년으로 부족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사람으로,
가디가 부족 청년들이 레드폰으로 이주할 때 믹과 토니, 먼딘에 함께 앞장서서 부족들을 이끌던 지도자였는데 풍요로운 자연과 함께 자유롭게 살던 생활하던 그에게는 단순 작업을 하는 공장 노동자 생활의 권태를 느끼기 시작해요. 하루의 피로를 술로 달래는 일이 많아졌다. 술을 마시다 보니 과음하게 되어 아침이면 숙취로 고통을 받는 일이 많아졌다. 하루는 어제 마신 술로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직장까지도 포기하고 침대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가끔 함께 술친구를 했던 브라운이 찾아왔다. 오늘 웬일로 집에 있는가? 어제 마신 술이 깨잖아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럴 때 쓰는 특효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써보게. 브라운이 내민 특효약이라는 것이 마약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한 샌디호는 얼거에 받아 먹었더니 얼마 있잖아 두통은 물론 새로운 힘이 생겨 펄펄 날아가는 기분이 되어 브라운에게 수없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었다. 이렇게 아는 처지에 딱 해서 한번 써보라고 준다로 접근해서 중독된 후배는 약을 구하기 힘들어 값이 올랐다로 마약 중독자 중에는 자신이 복용하는 것이 마약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원주민들은 더 그랬다.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던 이들에게 마약은 치명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마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해서 강도질까지 서슴치 않는 악의 소굴이 되어갔다. 당시 원주민들에게 호주 시민권을 주게 되어 백인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까지 누리게 되었는데 복지 수당을 백인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게 되자 마약업자들이 이들을 노리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친구 닉과 토니는 샌디온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원주민 마약 중독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 닉과 토니 형제는 발벗고 나섰으며 정부에 건의하여 이들을 구하기 위해 1970년 백호주의를 없앤 휘틀럼 집권식이 수상까지 앞장서게 만든 것이다. 다음은 더블록 13편 원주민들 마약과의 전쟁을 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블록 12편 1차 세계대전 참전과 마약에 찌드는 원주민. 이에 1914년 11월 1일 서부 호주 알바나에서 서부 호주 알바나 항구에서 엔작병력 2만 명이 38척의 수송선에 탑승해 호주, 영국, 일본 전함의 호의로 이집트로 떠났다. 그러나 이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방인 러시아군이 흑해를 통해 영국군과 합류하려고 하자 터키군이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어 24일간 터키군 진지를 향해 집중 한포사격을 가했으나 독일군의 지원을 받은 터키군의 반격과 해협에 설치된 어뢰에 영국군 전함 3척이 격침당하고 나머지 3척은 어뢰를 피해 도망치게 되고 영국, 프랑스, 인도군 7만 5천 명이 터키군을 공격했지만 실패하자 엔작군 1만 6천 명을 더 투입시키기로 했다. 전투 경험도 별로 없고 훈련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엔작군이 연합군 상륙포드를 타고 1915년 4월 25일 해 뜨기 전 터키의 갈리폴리 해안에 상륙했으나 방어하고 있는 독일과 터키군의 기관총이 사정없이 발살되어 단 몇 초 사이에 7천여 명이 전사하고 중상자는 2천여 명이 발생하는 유례없는 패전의 쓴맛을 보게 된 것이다. 어제 같이 웃고 농담하던 전우가 피투성이가 되어 사망하고 다리에 총을 맞아 걷지도 못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살아있는 군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 숨어서 목숨을 건지려고 벌벌 떠는 참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 8개월을 끌던 이 전투는 쌍방 25만여 명의 사상자만 남긴 채 연합군의 초라한 후퇴로 막을 내렸고 연락망이 막혀버린 러시아는 1919년 12월 혁명 소용돌이 속에 독일과 협상을 맺게 되는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 4년 4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1918년 11월 1일 11시에 종전되었다. 호주는 이 기간 동안 33만 1000명이 동원되어 6만 명이 사망했고 15만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숫자는 호주 인구 중 65%가 넘게 전쟁에 참여한 수치인 것이다. 이렇게 많은 희생으로 얻은 결과는 이웃인 황인종을 경계하는 이렇게 많은 희생으로 얻은 결과는 넓은 대륙에 서로 남들처럼 살던 청년들이 군 생활을 통해 동질의식을 느끼게 되고 지정학적으로 이웃인 황인종을 경계하는 백호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반면 전후에 많은 성병과 독감으로 1만 2천 명이 숨지는 후유증을 겪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방정부도 탄생되고 불황도 넘겨 호주는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나 무엇보다 부족한 것이 노동력과 기술 인력이었다. 이로 인해 호주 노동자와 기술자의 천국으로 변했으며 이로 인해 호주는 노동자와 기술자의 천국으로 변했으며 현재도 와이칼라보다 브루칼라의 노임이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 백인들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늪지대와 사막지대에서 연명하던 사막부족과 가디갈 부족 같은 백인들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늪지대와 사막지대에서 연명하던 사막부족과 가디갈 부족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동화되어 한 부족으로 자리를 잡고 살았으며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문명의 세계로 나가려고 기회를 엿보게 되었고 주장 석소는 문명의 세계로 나가는 젊은이들을 막으려고 했으나 방법이 없어 울룰루까지 데리고가 결단의 의사를 들이대면서 해답을 얻으려 했으나 방법을 못 찾고 결국은 레드펀 본향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백인 사회로 나가도 좋다고 허락을 한 것이다. 그 무렵 1900년대 철도 건설 및 중공업 붐이 일어나면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레드펀 및 월터루 지역 중심가에 대규모 노동자 집단 수용소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1920년대 경제공황 이불로 레일라드의 노동 수요가 늘어났으며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던 호주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NSW 퀸즐랜드 지방의 원주민들까지 끌어안으면서 늪지대에 둥지를 틀고 살던 카디갈 부족을 젊은이들